네, 김종욱 박사의 무삭제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자 한미동맹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공산 침략에 맞서 유엔군과 함께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그 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산업화를 성공시켰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추구한 대한민국과 공산 전체주의를 선택한 북한의 극명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습니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참 듣거나 보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요. 좀 오래 틀어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틀었어야 되는데. 아,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때문에 예, 버퍼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PD님. 예, 저희가 아, 얘기했습니다. 자, 반국가 세력을 대표하고 계시는 김종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참, 네. 민주주의와 네. 인권을 옹호하는 전체 공산주의 세력의 무삭제 박사님. 공산 전체주의. 그건 뭔 말이에요? 공산 전체주의.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가장 악의적인 용어를 갖다 붙인 거죠. 그래요? 공산에다가 아.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는 전체주의는 공산주의만 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김종욱 박사님이나 저나 네. 지금 반국가 세력이 됐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고 민주주의는 공산, 네, 전체주의 세력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거죠. 네.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을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공산 전체주의자인 거죠. 네. 그리고 그렇게 자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헌법적 가치와 이 헌법적 가치를 만들어주신 국민적 공감대 위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분노해야 되고 네. 아, 그건 그 사람의 얘기인 거고 신경 쓰지 맙시다. 그럼. 저희는 그게 공산 전체주의라면 네. 아니,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 공산 전체주의라고 본인이 규정한다면 그것을 안 지키는 건 우리가 네. 반헌법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반헌법주의자는 헌정질서를 위반하는 자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여론을 왜곡하고요. 사회를 교란시키시고요. 아, 그런 분 지금 계시잖아요. 이동관. 예. 이동관 후보자가 조작 선동으로 예. 여론을 왜곡하고 네. 이렇게 위해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에 네. 후보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운동, 인권 운동, 진보주의 행 위장하고요. 위장하셨습니다. 허위 선동하고요. 야비하고 폐륜하고 공정하고 맹종 세력이고 추종 세력.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은 누구냐면요. 네. 작년 수해 과정에서 네. 반지하에 계신 소위 두 자매와 네. 네. 그 딸을 예. 죽음으로 방치한 정부이고요. 예. 예. 이태원 참사 예. 159분이 할로윈 축제를 즐기다가 네. 돌아가시게 방치한 정부이고요. 네. 올해 네. 오송 참사에서 예. 14분인가가 돌아가시게 만든 정부 네. 책임이고요. 네. 잼버리 제대로 네. 준비 못한 정부의 책임이고요. 네. 전 그래서
대통령의 내용 어제 축사 내용은 예. 이동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예. 자기 정부를 스스로 디스한 축사라고 생각해요. 네. 뭐 달리 어떻게 뭐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네. 아니 우리 사회에서 언제 민주주의 운동가와 인권 운동가를 네. 공산 전체주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민주주의 운동을 통해서 1987년 헌정체제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동의해서 예. 싸워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 운동가가 공산 전체주의자입니까? 네. 아, 예를 들면 지금 검찰총장이라,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이 헌정체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 덕 본 거예요. 그 다음에 87년 운동이 벌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 경찰의 고문치사. 그렇죠. 인권을 누리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이 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 항거하고 분노하며 만들어졌던 게 사실 헌정체제입니다. 네. 이 체제를 부정하는 대통령? 네. 그건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대통령인 거죠. 네. 전 그래서 어제 그 축사를 보면서 야 예. 이거 1970, 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체제와 네. 소위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를 보는 것 같고 네. 또 전 세계적으로는 1950년대 미국의 메카시 열풍이 불었던 시점. 예.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념으로 가르고 자신의 반대 진영을 소위 말하는 공산 전체주의라고 규정해서 네. 자기 지지층에게 자 저기야 공격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정치를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다. 네. 뭐 저는 뭐 이게 어제 뭐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취임할 때부터 보면 본인의 신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본인의 신념. 그리고 저는 진짜 대통령이 특정한 거잖아요. 예.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 네. 근데 뭐 이건 어떻게 위장을 합니까? 민주주의 운동이 쉬운 겁니까? 인권 운동이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어떻게 네. 위장을 합니까? 그냥 자임을 하는 거죠. 자임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특정했으면 네. 이거 왜 안 잡아가요? 검찰, 경찰들. 아, 잡아가겠죠, 이제. 이제 잡아가나요? 아, 예, 뭐, 잡아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특정했으니까요. 이제 뭐,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도 잡아가야겠네요. 네. 영국,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스카우트 지도자와 대원들. 아. 왜냐면 신원식 의원, 네. 삼성 장군 출신의 예.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전북 스카우트에서 80명 정도가 퇴영을 한다 그랬더니 맞아요. 반 대한민국 카르텔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영국, 미국, 벨기에, 싱가포르 스카우트 대원들과 지도자들도 반국가 카르텔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때 이렇게 특정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면 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전체주의 독재국가라고 그래요. 예. 글쎄, 본인 정부를 지금 개념 규정하려고 그랬나? 공산 전체주의라는 방식을 통해서. 네. 아무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런 걸 국민의힘 스스로가, 예를 들면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나치당인 거죠, 이 정도면. 예, 그렇죠. 국민의힘은 나치당인 거죠. 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한민국 헌법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그가 누구이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자기 양심상 예. 선호한다면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탁월함 아닙니까? 다른 체제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게 하니까 네. 소위 양심을 통제하려고 하는 건데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좀 빼고 싶습니다만 하도 대통령이 예. 그 얘기하니까 저는 그건 예를 들면 19세기, 20세기 우리 인류가 엄청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장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논리를 가지고 네. 국가를 통치하는 하겠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행위인 거죠. 전 그래서 이건 전형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신념이기도 합니다만 선거 전략이다. 선거 전략이다. 예, 예. 저는 이까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과 선거 전략이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은 여전히 1980년대 사고 방식에 갇혀 있는 네. 그러니까 전형적인 극우 파퓰리스트 성격의 정치인, 정치 세력자들이 이런 발언들을 주로 해요. 네. 대체적으로 21세기에 들어와서. 네. 근데 그건 우리로 따지면 1980년대 사고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1980년대 사법고시 시험 준비하던 시절에 사유 방식으로 검사 생활을 해왔고 네. 그 방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본인의 고유의 정치적 신념과 네. 가치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신념에
결합해서 MB 정권이 과거에 추구해 왔던 네. 선거 전략이 딱 결합된 방식이다. 그럼 MB 정부의 선거 전략이 뭐냐? 정치 혐오로 중도층의 투표율을 낮추고 이런 적대적인 어떤 적을 만들어서 자기 지지층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방식이 네. MB 정부가 해왔던 과거 선거 운동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실패했습니다만 MB 정부는 선거에서 대부분 다 뭐 시대의 조건이든 뭐든 네. 다 이겼죠.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8년, 예. 2012년이 MB 정부하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이때 투표율이 2008년 46.1%. 2012년 54.2%. 그러네요. 가장 낮습니다. 아. 2004년 60.6%, 2016년 58%, 2020년 66.2%예요. 네. 2008년은 뭐 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동영 대통령, 대통령 후보가 지면서 저희 민주진영 또는 야당진영이 와르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하면 뭐해? 예.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어떤 대선 패배 이후에 1988년 총선에서 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했던 과정을 살펴보면 이것도 제가 정치 혐오를 부추긴 측면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2012년도 마찬가지 54.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MB 정부의 인사들이 지금 거의 국정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을 장악했다는 얘기는 국정 운영을 잘하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 선거를 잘해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동건 막 밀어붙이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했던 가장 중요한 세력 중에 핵심적 인물 중에 하나가 예. 그래서 지금 이재호 민주화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그다음에 지금 이동관 명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계속 사면복권되고 있는 MB 정부 출신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 정치 혐오를 통해서 투표율을 낮추고 지지층을 최대한 견인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은 이런 발언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반국가 세력 뭐 이런 게 결국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전쟁의 정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전쟁의 정치. 전쟁의 정치다 이게. 이게 아 전쟁의 정치다. 이게 이제 칼로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칼로브라고 네. 하는 이제 아들 부시 대통령 네. 시절에 저희 가장 핵심적인 컨설턴트였고 핵심 참모였는데 칼로브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마초처럼 굴어. 적으로 규정하고 싸워. 그래서 진영을 쫙 갈라. 쫙 갈라서 소위 이 중도에 있는 진도에 있는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진영으로 들러붙게 해. 그래서 그런 어떤 혐오를 통해서 투표를 낮추고 또 적을 공격하면서 적을 공격하게 되면 적을 공격하는 사람은 자기 지지층에 가장 강력하게 잘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동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가까스로 승리를 했던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 벤치마킹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소위 폴란드나 터키, 소위 이제 유럽 지역, 오스트리아 이렇게 유럽 지역의 파퓰리스트들이 지금 등장, 지금 보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지금 처음 선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반 득표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최초 선거는 지금 파퓰리스트, 저희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사람이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래요. 30%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좌파 연대 후보가 예. 21%가 나왔던 상황인데 예. 이 사람들은 이런 이 윤석열 방식으로 이렇게 해요. 계속 혐오하고 저 공격하라고 얘기해서 자기 지지층들을 모아내는 방식을 통해서 언론 동원하고 두 가지 방식이 결합되어 있는 방식이어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쁜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우리 지형은 그래 왔던 것 같아요. 보면 탄핵 직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예. 2017년에. 예. 이때 소위 이 엄혹한 상황에도 보수 진영에게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의 득표율이 30.8%예요. 거기에 이제 안철수는 좀 그 당시에 애매했습니다만 애매했지. 합치면 52.2%예요. 오히려 이쪽에 있는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는 47.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형 자체가 좀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이 상황, 그러니까 소위 이제 보수와 그다음에 보수를 지향하는 안정을 추구하는 중도층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런 지점들을 아마 MB 1기를 지내왔던 MB 2기를 차지하면서 계속 주입하는 거라고 봐요. 거기에 소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인 사고방식이 알겠습니다. 결합되면서 이렇게 나타났다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위태롭다. 그 좋은 징조는 아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자, 박근혜. 박근혜 전, 박근혜가 나서기 시작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은 아니라면서요. 네?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는데. 자기 부친인 박정희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야, 자기 어머님 49년. 네. 49주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경수. 네, 전에 여사. 박근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는 정치 재개할 때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측면들은 당연히 네. 정치적인 후견인 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 것을 밝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미 TK 목장의 결투는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경환, 우병우는 이미 출마 선언을 해서 예. 지역을 다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과 네. 대통령이서 작사를 냈잖아요. 예. 너 우리 싸움에 끼지 마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지금 TK는 MB 출신들과 그다음에 지금 네. 나와 있는 친박 라인들과 네. 그다음에 소위 검찰 라인들의 대혈투가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소위 TK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후견인으로서 강력한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작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네. 핵심적인 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에요. 만약에 계속 30%대로 간다, 내년 1, 2월 달까지. 그러면 최경환, 우병우 같은 사람이 같이 해야 될 이유가 하등이 없는 그렇겠네. 거죠. 그래서 지금 또 만약에 상황이 바뀐다면 서로 나눠 먹을 수도 있겠죠. 네. 좀 나눠 먹던, 싸움을 하던 방법은 후견인으로서 MB, 박근혜라는 상징적 후견인들이 예. 공개적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이미지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뭐. 좀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안 좋은 정치가 또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MB, 그다음에 박근혜라고 하는 한 사람은 탄핵당한 대통령, 한 사람은 깜빵간 대통령, 둘 다 깜빵 같습니다만. 국정농단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비로부터 왔고, 그죠? 비로부터 왔고 또 제기를 노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저는 이건 뭐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TK 목장의 결투는 시작됐고 예. 후견인들의 정치가 이제 공개적으로 박살 착수됐다라고 어떻게 해야 과거에 국정농단 세력으로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국민의 응징을 받았던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없앨 수 있습니까? 계속 이겨야 됩니다. 거의 친일 세력도 남아 있고 이것이 윤석열 정권 때 이들이 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맞습니다. 만개입니다. 제 표현이 도치면서.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주개혁진영이 선거에서 이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근데 선거라는 게 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럽이나 하여튼 미국도 보면 선거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웃기잖아요. 어떨 때는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보면 폭넓은 연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보 세력이 끝내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 소위 블루칼라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고졸 이하, 블루칼라, 백인, 남녀들 같은 경우 끊임없이 워싱턴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586 정치인 같은 개념이죠. 예. 그러니까 월가에서 진보를 자처하면서 돈을 많이 벌는 아주 위선적인 정치인들의 치를 떨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들은 진보라고 얘기하면서 엄청나게 잘 살고 위선 부리고 앉아있는 맞아요. 상황들을 보면서 분노했고 그 분노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영역들에 탁 예를 들면 성냥불을 붙인 게 트럼프라는 예.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블루칼라들에겐 언제든지 나에게 예. 불을 좀 땡겨줘. 분노할 예.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마찬가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러니까 뭐 이걸 민주진보 진영 같은 경우가 분열했던 이런 측면들이 좀 그런 하나의 네. 좀 우라고 생각을 해요. 김정은 박사님의 지적과 팁을 정확하게 좀 잘 나가신 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삭제 네. 감독판 잘 들었습니다. 네. 반국가 세력으로서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